여기가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이 좀 이슈가 있었던 노스이스트 우지, 이건 풀커스트. 매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풀 커스텀 돼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건 스텐 미니어처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네. 꼭차 돌리면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가 보다. 어, 네, 한번 찍어. You can. 아, 오케이. Okay. Do anything you want to do. 네. Just don't drop in, 네. Please. 오, 엄청 빡빡한데? 이게 쇠 냄새가 철컹철컹 난다. 이게 근데 와 진짜 묵직하다 이게. 아구진데. 한번 쏴보세요. 떨어뜨리지는 말하더라. 떨어뜨리면 사야 된다고. 진짜 많이 무겁네. 어. 총 사이즈에 비해서 들고 다니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와, very, very heavy. Very heavy. Yes. 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하고, 이쪽, 좀 가벼운 버전. 좀 가벼운 버전. 요거를 커스텀하면은 저기는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시스트 부스는 요 정도 사이즈 딱 요 정도 사이즈 이쁜 것 같아요. 어? 저거 뭐지? 요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소보다인가? 소보다 이건가? 이거는 매년 본 것 같다. 이거 본 거는 같은데 딱 특이하게 이렇게 예쁘네. 요런 식으로 이거 땡겨서 써볼 수 있게 작년에 내가 써봤거든. 가스인가요? 에어코킹? 가스다 가스. 에어코킹인지는 모르겠는데 땡기고 한 발씩 쐈던 거 기억하는데 내가 쐈던 영상 있거든 작년에 보면. 요런 식으로 돼서 가기는 바렛 파이어암스 MFG. 보기네. 네. 한 200만 원 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체이타. 이게 아마 다 작동형으로 알고 있어. 보잖아. 옵션들 9바렐 커스텀하게 다 넣을 수 있고 여기에 하드 케이스까지 여기가 쭉쭉쭉쭉쭉쭉 부스가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소보다라 읽어야 되나 네, 매장이었습니다. 아 이게 참 DJ테크 우리 레플로 이거 핸드가드 이런 거 많이 샀잖아. 네. 이런 거. 요 BJ테크. 스토크. 볼트 캐리어. 그리고 가이슬. 잘 나오네 깔끔하게.
이게 얘네들이 훨씬 빨리 했잖아요. 아이들 신분에 대한 개념이 저것도 봐봐. 저것도 원래는 이제 일장기 아, 스타일. 그래. 그렇잖아. 비싸겠다. 20만 원 넘을 것 같다.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는. 그지 스튜디오 모델번. 옵션들 땡큐. 여기가 PWG라는 스튜디오. 여기서 팔지는 않는 것 같다. 가격 붙여놓거든 팔면은. 파는 거를 붙였으면 물건을 바리바리 싸들 것 같겠죠. 그런 게 없어. 킹암자 하면 또 리볼버지. 리볼버 제품. 아, 이런 리볼버는. 와. 멋지다. 저 유탄 발사기? 얼만데? 1,500원. 1,500원. 비싸네. 살라면 안 물어봐도 되겠네. 네, 이런 것들. 킹암즈 제품들. 다란 택티카. 확실히 아까 SRC보다는 퀄리티 떨어진 것 같아. 킹암즈는 또 이거. 프로데트. 뭐지? 가격은 적어 놨는데 팔진 않나? 아, 그래. 그냥 자기만 팔지. 어. 이게 뭐지? 싸가지 없어. 어? 싸가지 없어. 뭐 싸가지 없어? MP9처럼 생겼네. 맞는 것 같은데. 아, 쉬쉬. 어? 중? 별로 없지. 처음 보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하이카파 저런 거. 뭐 저거는 저거 그거죠. P26. 그죠? 저 끝에 저거 P26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은데. 맞지? 어. 컴퓨터에도 달려있네. 창문 창문께는. Can I touch? 아, 정말 가벼운데? 가벼워? 어. 폴리머 약간 느낌 나는데. 들어봐봐. 예, 그러네. SRC 만지다 와서 그런 거. SRC도 가벼운데, 와, 이것도. 아, 이거는 무겁다. 혹시, 아, 베레타인데. 와, 되게 특이하다. 와, 베레타인데 되게 특이하다. 이게 전기 좀 더 잔나네. 어. 하고, 아니, 난 이거. 아, 그리 봐라. 이거 P26 맞는 것 같은데. 와, 컴펜세이드 다 달려있고. 혹시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예. 예,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게 요런 회사입니다. 비비탄도 팔고. 예. 오, 다 본 것 같은데.
저분이 엄마 거죠? 응? 아까 전에 그 꼬마 있지 않습니까?